저 이만합니다. 안녕 부린이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오키나와 섬에서만 서식하는 브루프로 소라게라는 친구들입니다. 사이즈도 큰 건 주먹만큼 커진다고 하고요. 색깔이 굉장히 파란 발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여기에서 바로 브루프로 소라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채집을 해볼 거예요. 보통 브루프로 소라게는요, 이렇게 해변이랑 모래사장이 있고 이렇게 풀이 있는 이런 곳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사장만 있으면 소라게는 있을 수 있는데요, 프로프로 소라게는 좀 약간 수풀이 있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살짝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저 여러분들 여기 소라게 너무 많은데? 저 여기 지금 씨앗을 먹다가 제가 오니까는 엄청나게 다 도망가요. 제가 우선은 이 중에서 큰 친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나와봐 줄래? 제가 보통은 더듬이로 지금 구분을 할까 생각하거든요. 자, 나와봐. 아이고, 또 숨었어. 아, 이 친구는 아니다. 이 친구는 더듬이가 두 마디가 주황 색깔이 있어요. 아니네, 잘 가. 아, 얘도 아니다. 두 마디가 주황 색깔이에요. 잘 가.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열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열매가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아래에 쌓이거든요. 이거를 친구들이 먹고 있어요. 달달한 맛이 나나? 빵 구운 것 같이 생긴 열매고요. 딱딱합니다. 냄새도 그냥 아무런 냄새가 안 나요. 나무 껍질 씹는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뱀이 나올지도 모르거든요. 프로프로 소라게가 한 10cm까지 커진대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소라게인 줄 알았어 이거. 와, 약간 고추같이. 아, 진짜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작은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그냥 해변가예요. 오, 여기 제법 큰 친구가 있습니다. 아, 제법 큰 게 아니구나. 오, 근데 색깔이, 오. 그리고 찌개발의 문양도 왠지 프로프로 소라게 같아요. 미안한데 나와줘봐. 더듬이 한번 볼까? 저 친구야 나와줘봐. 오, 야. 자, 이 친구가 프로프로 소라게입니다. 짜잔. 와, 제 생애 첫 프로프로 소라게 만나봤습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색깔이 프로프로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성숙이 되면은 파래져요. 와, 야, 파란 거 찾으러 가자. 파란 거 찾으러 가자. 와, 진짜 더듬이가 끝에만 색깔이 달라. 와, 아파. 오, 우리나라 거의 말매미 크기의 껍질.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발견했어요. 저 여기 보이십니까? 와, 진짜 이거 경뚜껑 소라게 진짜 여기 있네. 와, 어떻게 보면 가볍고 단단하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아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이 소라게들이 여기 산다는 게. 오, 여기 있다. 오, 크다. 파란데? 와, 발견했습니다. 오, 뭐야. 와, 더듬이 보니까 진짜 이 친구는 프로프로 소라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이 조금 파란, 아파. 좀 파란데요? 큰 개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아직 작은 것 같고 좀 더 크면은, 와, 진짜 대박 찾았다. 와, 진짜 푸르푸르다. 아, 엄청 큰 게 아니라 색깔이 엄청 푸러요. 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엄청 빠른데?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 연속 2연타를 잡았습니다. 네, 이 친구는 러그 소라게 같은데요, 여기 물렸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와, 푸르푸르 씨였으면은 최초였는데, 제일 큰 거였는데. 오! 이 친구가 프로프로, 이 친구가 러그. 아니면 러그 아니면 캐비. 색깔 차이 보이시죠? 에? 애기 소라게다. 육지 소라게인가? 육지 소라게 같아요. 귀여워.
있다. 우와, 얘는 다른 푸르푸르. 제가 예전에 별명이 부르부르거든요. 얘네 푸르푸르.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라게를 진짜 잡으러 왔죠?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참고로 여기에서 발견한 소라게들은 채집 후에 바로 관찰하고 모두 방생하였습니다. 뭐거든요? 우와! 안 놔둬줘. 힘이 너무 셉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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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물리면 피 그냥 나겠는데요? 와, 이 빨간 색깔도 있어. 빨간 색깔. 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아파, 아파, 아파. 지금 굉장히 큰 소라게가 나왔어요. 러그 소라게도 아까 큰 게 나왔고, 나무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안 움직여요. 와, 지금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는데, 막상 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크고 멋있는 친구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푸릇푸릇 여기도 있네요. 와, 얘는 뭐야, 서로 싸우는 거니 뭐니. 얘도 아까 열심히 봤던 친구, 이 친구. 와, 여기도 푸릇푸릇 또 있다. 큰 친구를 한번 더 찾아볼까요? 여기서 거물 발견했습니다. 거물을 찾아야겠다. 와우, 아까 그 친구는 아니지만 큰 친구를 또 발견했습니다. 나는 큰 걸 찾을 것이다. 오, 지금 탈수 직전입니다. 굉장히 많은 생물들을 보고 지금 푸르푸르소라게를 지금 안전한 곳에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많은데 말고 사람 없는 데로. 자, 여기다 풀어주겠습니다. 잘 가라. 잘가, 반가웠어. 아이고, 걸렸어. 그래, 이겨내라. 힘이 세니까. 잘가. 와, 근데 풀어주러 왔는데 여기도 진짜, 와, 여기도 있네. 와, 풀어주러 왔다가 다시 잡았어요. 잘가. 너도 잘가. 너도 가. 미안. 와, 여기도 있다. 와, 아까 엄청 큰 친구였구나. 여기 지금 약간 중학생 정도 되는 크기의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야, 또 잡았어요. 안녕. 와, 아까 친구보다 더 큰 건가요? 와, 와, 진짜 10cm까지 커는 게 맞나 봐요. 와, 반가워. 와, 와, 자, 이만합니다. 자, 정말 크죠?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드디어 성취를 했습니다. 와, 오? 근데 이거 파인애플 아닙니까? 오, 왠지 파인애플 같은데? 가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역물일 거예요, 역물.
몇십 년을 살아온